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동프레스 감독 김대호입니다. 네, 스프링 시즌 마치고 마쳤는데 지금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나요? 현재 좀 약간 쉬는 것에 집중을 한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슬슬 스크림 연습 경기 하면서 이제 슬슬 썸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번 스크림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좀 꽤 기적적인 한 해를 한 스프링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적적인 한 스프링이란 거는 그 정도의 성적을 이제 기대를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기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성적을 기대를 했는데 과정이 좀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6등 정도는 기대를 한 게 맞는데 사실 과정은 6등을 할 수가 없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갑자기 엄청 잘해줘서 이긴 판도 있고 꽤 강한 팀 상대로도 업셋을 이뤄내면서 6등을 한 게 그런 부분, 그 과정에 있어서는 기적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프링에서 감독님 생각하실 가장 큰 그 기적은 어떤 순간이었을까요? 담원 이겼을 때 일단 굉장히 기쁘고 그때가 가장 임팩트가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감독님 계획과는 다르게 어쨌든 결과를 달성하신 거잖아요. 네. 원래 계획은 어떻고 좀 어떤 부분 계획이 틀어졌을까요? 원래 계획은 저는 원래 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태윤이로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가려고 했고 근데 이제 한 세트 만에 바로 태윤이가 교체가 되고 불 선수로 가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서포터도 이제 안디로 쭉 가고 싶었는데 이제 건강이나 뭐 이런 좀 외적인 요소가 갑자기 터지면서 이제 안디를도 급하게 이제 퀀텀으로 교체되고 그렇게 지금 요즘 롤에서 본대가 되게 중요한데 특히 바텀 라인 전가? 바텀 힘이 중요한데 바텀이 그렇게 수시로 계속 교체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큰 사고가 났고 그래서 목표하던 성적을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시즌 중 인터뷰에서 저를 말씀하셨지만은 어쨌든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 외에는 이제 예상치 못했던 조언이 있어서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네. 이제 조언이 있어서 이제 목표를 목표했다까지 하신 거잖아요. 네네. 뭐 어떤 부분이 예상 외로 호재로 작용했을까요? 커즈 두두의 실력이 뭐 좋은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보다 더 좋았다. 둘 다 되게 많이 잘해줬고 두두와 커즈가 될 때 실전에서 좀 더 영향력 있게 잘 움직여주면서 많은 것을 좀 이끌어냈고 그게 이제 승리로 연결된 점도 많고요. 그런 부분에서 예상 외의 호재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광동에 오시면서 어쨌든 본인이 이제 플랜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플랜이 있어서 이번 스프링은 네.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냥 많은 경험이 된 정말 꼭 게임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이 된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감독님이 전체적인 광동에서의 플랜은 좀 어떻게 짜고 있었을까요? 바텀이 좀 SK 10개, 9개 팀과 이렇게 겨룰 수 있는 기본 체급을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힘싸움을 같이 해나가면은 훨씬 더 재밌는 경기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광동 프릭스 오실 때는 광동이라는 팀을 또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겠다는 이제 계획을 적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그때는 이제 태윤 선수와 세준 선수를 중심으로 이제 광동을 리빌딩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불독 선수 같은 경우는 피지컬을 하다가 제가 봤는데 이제 뭐 기질이나 성향 같은 거는 같이 지내봐야 알 수 있는 거고 피지컬적으로 봤을 때 반응이나 뭐 반응성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 뛰어나다 생각해서 뭐 미드는 불독으로 그대로 가고 이제 태훈과 세준이도 저는 되게 잘한다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세 명을 핵심으로 정글탑을 아무나 라는 생각으로 그 하려고 했는데 아예 반대로 됐죠. 지금 탑정글이 핵심이 되고 이제 세 명이 좀 뭐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잘해주면 좋은 뭐 그렇게 완전 뒤집힌 구조가 됐습니다. 뒤집힌 구조가 된 이유는 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기용과 로스터적인 측면에서 좀 성공했
하진 않았죠, 당연히. 완전히, 왜냐면은, 이제 태윤 선수를 중심으로 강한 팀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이 가겠습니다. 그 1년, 2년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가장 컸었고요. 그 뒤로는 이제, 모함, 세준, 안딜, 그리고 퀀텀까지 이렇게 서폿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아직 바텀 쪽을 정상화를 제가 이제 책임지고 그런 걸 잘 시켜야 할 텐데, 크게 정상, 그 단단한 느낌을 바텀으로 지금 내줄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바텀을 좀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바텀 조합이 어느 부분에서 불안하다 생각하셔가지고, 네. 뭐, 컨디션 문제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 바꾸게 되셨을까요? 저한테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되는데, 제가 이제 만났던 선수들이 이제 그리핀 디아렉스 이렇게 차례로 오게 되는데, 이제, 원래 이제 자기 데이터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저한테 쌓인 데이터는 저는 인게임 쪽인 걸 좀 많이 봐요. 인게임적인 거 외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관이 있더라고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슬랭을 좀 본다던가 뭐 스크림을 본다던가 해서 되겠다 한번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잘해줬던 선수들이었고 예전에는. 근데 이제 광동에 와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외적인 거에 좀 흔들릴 수도 있고, 실력은 괜찮은데 좀 외적인 다양한 요소 때문에 대회에서는 본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구나, 그런 기현상, 그러니까 저한테는 기현상인데 그런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몰랐는데 그게 가능한 거여서, 그러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같이 해결하고 해소해 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좀 새로운 경험도 하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계속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고, 네. 게임 베이크만 네. 중요한 선수들을 만나다가 이제 그 아닌 선수 만났다는 부분에 좀 많이 관심이 가는데, 네. 좀 간단히라도 예전에 있던 선수들과 지금 있는 선수들은 좀 어느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을 언급을 해보셨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개체가 이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나름이고 다 장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심적으로 유약하다는 건 그게 어쩌면 좋게 말하면 남과 공감을 잘하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그게 장점일 수 있는 거고, 뭐 고집이 세다는 건 좋게 말하면 주관이 강하다는 거고,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거는 이제 팔랑귀라는 거고, 뭐 이렇게 다 장단이 합쳐져 있잖아요, 모든 장단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선수들은 되게 주관도 강하고 고집도 세고 그리고 성격도 좀 기질이 강했어가지고 막 제가 막 윽박을 지르든 압박을 강하게 주든 그거에 아랑곳 안 하고 대해서 보여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좋게 작용한다던가, 아니면 제가 이제 근데 이제 뭐 달래면 달래는 대로, 그러니까 압력을 강하게 주든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선수한테 피드백 자세를 스탠스를 취했을 때 그 자기한테 잘 맞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많이 변화를 한 것 같아요. 되게 좀 더 친구처럼 좀 더 유연하게. 그래도 이제 문제가 거기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많이 또 다른 데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 대회에서 퍼포먼스가 그 해결이 안 된다, 올라가지 않는다면 그런 걸 또 경험하기도 했고, 그래서 막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안 되는 거지? 왜 연습 때는 이렇게 되는데 대회 때는 이렇게 안 되는 거지? 찾고 있다가 그걸 못 찾아가지고 교체하면서 그 교차 검증으로도 찾아보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죠. 감독님들 변화하셨다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데, 네. 원래 감독님이 좀 어떤 사람이었다면 광동에 와서 좀 더 어느 부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원래 저는 좀 그런 말 있잖아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 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전 그게 좀 강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게 아예 흐릿해진 건 아닌데,
뭐 심지어 어느 정도냐 뭐 내가 짜장면을 좋아하면 지금 인터뷰해 주는 기자님도 짜장면을 좋아할 거라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싫어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그래서 이제 나 항상 내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꼭그 대응 방식이나 감정선 같은 것도 제 기준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랬어요. 근데 갑자기 기자님 기분 나빠해요. 그럼 전 그걸 절대 이해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면은 안녕하세요라고 했을 뿐인데 불쾌해하시네? 그러면 저 사람이 이상한 거너 도태돼야겠다. 약간 이런 너가 이상한 거다. 이렇게 상대의 개성을 존중을 좀 덜했다. 그러니까 나랑 근데 이제 내가 안녕하세요 했는데 좀 기분 나빠하시면 아뭐 안녕하세요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그럴 수도 있지의 범주 그 스펙트럼이 넓지가 않았어요 저는. 근데 이제 그게 좀 많이 넓어져서 그 인간의 좀 다양성과 다름에 대해 인지가 좀더잘 되고 그게 이제 마음속 깊이 좀 확실히 인지가 되다 보니까 척이 아니라 그래서 좀더 생각의 관점이 넓어졌다. 더 그런 점이 변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폭이 넓어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럴 수 없지 이러면 이제 제 기준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니 이거 이런 음식을 어떻게 먹는 거지? 아니 저기서 상대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왜 이렇게 대응하는 거지? 막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좀잘 된다, 다 그런 느낌입니다. 정리하자면은 네. 어쨌든 감독님도 목표를 위해서 본인도 좀 바뀌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감독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쵸, 본인도 그쵸, 변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선수들의 어느 점을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전에는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얘는 안 되셨는데 네. 결국은 얘가 이렇게 안될 수도 있겠구나를 그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제 그쵸. 이걸 생각하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 좀 듣고 싶어요. 그치, 반대로 이제 제가 안 되는 건 남들은 되는 걸 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자세히 듣고 싶으시다고. 어떤 거, 다시. 어떤 부분을 보고 사실 이게 변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네. 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이거를 고치기 쉽지 않은데 감독님 같은 경우에 어쨌든 감독님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위해서 딱한 길로 가다 보면 사람마다 이제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시는 그쵸, 거잖아요. 이제 그거를 제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제가, 제가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왜냐면, 성적이 안 나온, 제가 만약에 변화하지 않고 고집을 한다면 성적이 더 아래로, 이미 성적이 잘 나오진 않지만 더 아래로 갈 수도 있다던가, 혹은 더안 좋아질 수 있다거나, 다양한 면에서. 그런 걸 이제 저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진화 압에 의해 저도 변화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도태되지 않기. 그래서, 하지만 좀 자연스러운 변화였고, 되게, 필요한, 저한테 되게 필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 이러한 변화도 선수들이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감독님 안 그랬는데 요즘에 좀 바뀌신 것 같더라고. 혹시 선수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었을까요?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예전 선수들한테는. 감독님. 네. 반장난 반진담으로 막, 지금 대훈용은 너무 이제, 유한 거다. 뭐 이런 말도 반장난식으로 하고. 그거 말고도 이제 꼭 게임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예전에 비해 제 스탠스가 어느 정도는 좀 변한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죠. 좋게 말하기보다 나쁘게 말할 요소가 더 많아 보이는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잘 적절하게 해서 좋은 쪽으로 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전에는 좀 실패를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강한 열정과 또그 정확한 직관으로 좀 많은 것들을 강하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스피드하게 추진을 해나갔다고 하면,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가감없고 거침없어서, 누군가가 데미지를 입거나, 그렇게 세밀한 걸 신경 써나가면서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딱 전형적인 늙고 유해지는 사람의 궤도를 좀 타는 느낌으로, 더 넓게 보고, 더 천천히 오밀조밀하게 상황을 봐가면서 뭐든지 하려는 것 그렇다면 감독님은 이러한 본인의 변화에 대해서 스스로 좀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좋게도 생각하고 나쁘게도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자면 뭐 노련하다 뭐 혹은 이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거를 그 경우의 수를 상정해 둔 채로 뭔가를 추진한다 뭐 이런 막 그래서 막 장단이 있죠. 하지만 리스크가 적어지는 만큼 리턴도 적죠.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나쁘게 말하자면 20살 초중반 때의 그런 그때는 막 전재산이 막 50, 하루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전재산 막 200으로 노숙을 하면서도 아무 겁 없이 뭔가에 뛰어들 수 있고 그랬는데 지금 저보고 그러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울질 없이 저울질과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과감하게 자기가 확신이 드는 거를 이렇게 질러버릴 수 있는 그런 과감성과 열정이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장단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좀 약화가 됐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사람한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네. 본인 그 변화라는 것 자체도 네. 본인이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감독님 뭐 단순히 뭐 리그 우승도 할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성공한 코칭 스태프가 될수 있고 여러 가지 장기적인 아니면 최종적인 목표가 있을 텐데 감독님은 어쨌든 그리핀을 가졌다가 DX를 가졌다가 감독님 오시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좀 최종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잡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독님 변화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네. 일단 감독님의 뭐 일단 감독님 먼저 최종적인 목표는 좀 어떤 건가요? 롤크볼 진출하고 우승하는 게 당연히 최종적인 목표인 거고, 일단 지금 현재 팀에선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이제 롤드컵을 진출하고 성공하는 코칭 스파 같은 롤드컵을 우승한다는 거는 뭐 성공적인 코칭 스태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코칭 스태프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제가 잘하는 걸 하는 걸 좋아했는데, 뭐 사실 순서는 잘 몰라요. 못해서 재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내가 재밌어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잘해진 건지, 그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 전 제가 못하는 일에 흥미를 잘못 느껴요. 뭐 공부도 전교 꼴등이었어요, 말 그대로. 왜? 공부가 재미가 없어서. 근데 사실 그냥 공부를 해도 못하니까 재미가 없다 느낀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 항상 관심종자 기질도 강하고 내가 잘하는 걸 누구한테 뽐내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뭐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잘해왔던 건 게임이었어요. 제가 직접 플레이 하는 거요. 그게 뭐 던파가 됐든 와우 투기장이 됐든 노발사고가 됐든 개댄프드가 됐든 보통 PVP를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 PVP에서 상대방을 찍어 두르고 항상 랭킹권을 차지하면서 제가 다 카오스가 됐든 그런 걸 되게 좋아했고 잘했고 뽐내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냥 제일 잘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는 롤이란 게임이 나와가지고 22살 때 롤을 시작했는데 23살이군요 거의 그때도 이제 롤을 가장 잘해서 롤을 하고 내 잘하는 모습 보여주려고 방송을 켰고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으니까 근데 이제 롤을 못해줬어요 제가 직접 플레이하는 게 못해줘서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솔전 시절쯤인데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이제 LCK 경기를 보면서 근데 이렇게 다 아쉽지? 다왜 이렇게 움직이지? 그 움직임이 다 너무 아쉽고 못한다 느껴서 이제 이 개념을 적용시키면 그냥 롤드컵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어떤 팀에 들어가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런 말을 하면서 코치를 시작하게 됐고요 2군 팀부터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런 롤 개념 주입과 코칭을 제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제 행동 원리가 항상 비슷한데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싶어요. 지금은 감독과 코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뭐 달리기를 잘하면 달리기 선수를 할것 같고요. 저 아마 거의 재미를 느낄 거예요. 제가 잘하니까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남들은 뭐 9초 뛰는데 난 8초 뛰면 재밌죠. 뭐 그걸 계속 하게 돼요. 잘하는 걸 찾게 되고 좀 유치해요. 제 행동 알고리즘이. 근데 지금은 저는 이 대화를 조율하고 전체적인 상황을 장악한 상태로 거기서 통제가 하면서 좋은 성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최대한 쥐어짠다 이거를 저는 제가 제일 잘한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내가 이걸 스스로 뭐 노하우로 인해 그 뇌가 좀 이렇게 좀 낮아진다던가 성능이 뭐 그래가지고
뭔가를 못하게 되거나 그러면은 제가 또 잘하는 걸 찾겠죠 아마? 그다 그때 가서 내가 뭐를 잘할 수 있지? 근데 잘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남들보다 내가 그 누구 어떤 사람보다 어떤 점에서 뭐 하나 특출날 수가 없는 날이 언젠가 온다면 사실 이제 그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저도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굉장히 궁금한데 아마 그때가 되면 많이 우울하고 힘들겠죠? 또 찾아봐야겠죠. 한미화를 어떻게든 막 자기 한미화를 하면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좀 뭔가 남들보다 훨씬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할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맹문철도 그런 면에서 내가 잘하는 걸 잘하고 싶어서 한 거였고.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저도 이제 공감이 가는 게 있는 자원을 쥐어 짜내서 가장 최고의 목표를 달성하신다는 그 얘기가 가장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예전 그리필 시절도 그렇고, 디나이트 시절도 그렇고, 사실 그때는 선수들의 기본이 있어서 이게 쥐어 짠다는 느낌이 안 됐는데, 사실 지금 강등에 와서는 있는 퍼즐을 맞춰서 최대한 좋은 성적을 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강동이라는 퍼즐에 대해서 어떻게 강동이라는 이제 퍼즐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동이라는 요소가 그냥 봤을 때는 어느 정도를 기대했었는데, 이제 감독님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서 여기서 최대한의 효율을 끌어낸다면 이팀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저는 두둔나 코즈는 그냥 당장 롤드컵 진출 체급을 가진 팀에 가도 아무 위화감도 없고 그냥 그럴 자격과 그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롤에서 하체형 영역이 좀 강하다 보니까 미드와 바텀이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막 혹시 그거 아시나요? 옛날에 뭐 김태희의 코, 네. 뭐 한가위의 눈, 뭐 그렇죠. 이렇게 다 합쳐놨더니 못생겼더라. 맞아요. 그 최고의 민요들의 부위를 다 합쳐놨던데 �밍가 위화감이 들고 그주 밸런스가 조화롭지 않더라. 그것처럼 이제 1과 1이 더했을 때 2가도 되면 다행인데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1과 1이 더했을 때 3은 못 되더라도 제 기능 딱이 정도는 정도로 나올 수 있게 그 조율 과정과 조화를 이제 감독 코치가 잘 담당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사실 뭐더잘 나오기는 못했다인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선수들 다 충분히 그 정도 나올 만하고 그보다 더잘 나올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래서 저도 제가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지만 막 쥐어짜서 원래 나와야 되는 성적보다 더잘 나오겠다 그런 느낌은 안 드네요. 근데 사실 올해 이번 스프링의 강등을 보면은 사실 더 아래 곧더안 나올 확률 가능성 이를 좀 많았잖아요. 그때 선수 바뀌고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선수 교체가 되고 그렇죠. 교체의 흐름에선 그랬죠. 사실 롤이라는 게임이 의외로 선발받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경기 앞두고 갑자기 뭐 서포터가 바뀐다든지 이러면은 맞습니다. 평소보다 못하는 성적이 나올 경우가 많은데 일단 제 기억은 브릭이든지 아니면 퀀텀이 오든지 오고 나서 바로 직후는 또 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있는 자원을 어쨌든 잘 갖다 막으신 거잖아요. 사실 이것도 팀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 가능하다고 보는 게 사실 1군, 2군 이렇게 예전에 빅터도 말씀드렸지만은 1군, 2군 자원, 가용 자원 총 동원해서 이 정도까지 성적 낸 팀은 사실 없었어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운이 좋았다고 또 이제 느끼 제 기적적인 한 해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 불이랑 퀀텀이 그렇게 잘할 걸 예상하고 제가 올렸다면 뭐 저도 살짝은 칭찬의 비중을 좀그 가져와도 되겠지만 그렇게 예상하진 않았고요. 그냥 비교를 그때 그 당시 좀 차악을 골라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최악을 피하고 이게 일단은 차악을 고르자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나갔던 교체들인데 딱 올라와준 선수들이 굉장히 멋진 퍼포먼스로 잘해줘가지고 그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김대우 감독이 교체를 꽤 괜찮게 했다라고 나오는 거지 사실 그 시행 근거에서 봤을 때좀막 그렇게 합리적인 교체도 아니었고 근데 교체를 다시 돌아가도 했겠지만 결과가 충분히 나빠서 저는 제가 이제 어마어마한 욕을 먹는 것도 가정을 하면서 교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교체된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다. 되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주력챔으로 전혀 위축되지 않고 1군 리그에서 자기의 색깔을 살리면서 이렇게 잘 풀어나가줘서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앞두고 지금 계속 연습을 하는 것도 이런 네. 부분을 해결하고 좀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은 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서머 시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텀에 좀 중점을 두고 바텀이 어떻게 하면 좀 LCK 그 리그의 팀들과 좀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을까 그쪽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강동이 뭐 순위만 놓고 보면 6위였고 SK 팀들과 대등하기에는 이제 강동보다도 이제 상태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바텀들도 있잖아요. 감독님이 보시는 그 SK 팀들과 대등하게 SK 팀들이 수준 경기력 차도 있으니까는 감독님이 보시기에 바텀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가야지 감독님 원하는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순위는 6위지만 현재 이제 물론 저희 바텀이 되게 잘하는 모습,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바텀이 이제 캐리에서 이긴 판도 있고 뭐 담원도 이기고 했지만 솔직하게 이제 지금 현재 기분 체급을 그냥 가감 없이 노골적으로 다 돌려내자면 뭐 한 10팀이 10개밖에 없어서 10이라고 생각합니다. 12등, 13등 정도 바텀이 지금 파워가 그래서 대등하지 않고요. 그 10등, 9등, 8등이랑 스크럼 해도 바텀은 항상 이 힘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등하게 겨루려고 한다는 게 그냥 뜻 그대로입니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바텀이 어느 부분에서 아직 네. 좀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그... 10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네. 뭐든 나아지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죠. 올라갈 일밖에 없죠. 그걸 얘기하면 좀 그 화면을 열어야 되고 막 디테일을 파야 돼서 길어지고 그냥 한번 잘 해야 됩니다. 복합적으로 다방면적으로 네. 화면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네. 적당히 그냥 가능한 선에서만 어느 정도 일단 여기서 제리가 앞대시를 질렀잖아요. 근데 그 이제 사실 케이틀린이 무빙을 이렇게 살짝 눌렀을 때 그거에 평타 손해를 보기 싫어서 앞대시를 한 거거든요. 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제가. 이해 아, 그래요? 네, 아마 저 잘 모르셔서 이해 가면. 아, 제 말은 이제 인터뷰에서 이게 인터뷰가 사실 이제 기자님한테 들려드린 인터뷰가 아니라 네. 그 절대 다수의 수많은 시청자들한테 하는 인터뷰니까 이런 식으로 말해봐야 뭐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알 것 같아요. 어쨌든 큰 그림이 있는데 그 뭐 작은 걸 놓치기 싫다고 달려들다가 더 큰 걸 놓친다든지 더 큰 상황 못 본다든지로 저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하고 그걸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걸 또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절차를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디테일한 요소는 네. 결국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요소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다릅니다. 디테일한 요소가 경험을 통해 쌓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경험이랑 관련이 없이 선천적으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저도 물론, 저는 이제 뭐 나루토 롱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사람이 딱 태어날 때부터 사실 조금은 장단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너무 낭만 없고, 근데 이제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의 물리 법칙 같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가 150cm인 농구 선수한테 덩크슛을 못한다고 윽박지르는 코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눈에 보이니까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 메뚜기가 아닌 이상 그 인간의 그 다리 그 근육 그 구조로는 150cm가 덩크슛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뛰는 폼이 이래야 돼? 아, 뛸 때 무게중심이 좀 덜 잘못 실렸다. 이렇게 뛰면 그렇게 뛰니까 덩크슛이 안 되고 뭐 이러겠어요? 그럼 코치가 사이코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서울대나 챌린저 못 찍는 애들한테는 그냥 막연하게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해요. 왠 줄 알아요? 키에 비해 뇌라는 하드웨어는 사실 키보다 더 갑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뇌가 그건 눈에 안 보이니까 막연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만판 브론즈인 사람한테 야 이게 마스터나 그만 찍은 애들 항상 말해요. 야 근데 피지컬 없어도 만판에는 누구나 마스터인가. 그게 다른 사람 몸으로 안 살아봐서 그래.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력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해결하진 않아요. 제가 노력한다고 차은우가 될 수 없고 제가 노력한다고 아이유처럼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거기서 조금 또 낭만이 너무 없으면 안 되니까 약간 기적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좀 오버클럭 해가지고 최대한 쥐어짜는 걸 하는데 그래도 이제 못함의 결이라는 게 있는데 막 잘함의 결도 있고 이제 채울 수 있는 건 채우고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대신 그 사람이 가진 다른 강점을 강화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최적화를 좀 해야겠죠. 그 최종적으로 팀 파워가 올라갈 수 있게 어떤 부품을 어떤 자원을 쓰더라도 그 이제 메인보드가 다 조화롭게 연결해서 이 팀의 성능이 조금이라도 높게 나올 수 있게 그걸 계속 고심하고 그걸 조율하는 게 이제 또 감독 어떻게 보면 저의 일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처음에 해주신 질문이 그 뭐였죠? 그 어떤 부분을 노력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그러니까 바텀이 어느 아, 부분부터 뭘 채, 나아지면 아, 뭘 되냐, 이거. 나아지냐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리를 해야겠죠.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 어떤 걸 채워야 되고 어떤 건못 채우니까 대신 강점을 다더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하고 막 그런 걸 이제 정리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없죠. 왜냐면 뭐말 수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여기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뭐 화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같이 스크린을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다양성을 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개선들이 이번 비시즌에 이루어진다면은 감독님 팬들의 희망을 좀 어디까지 돌려도 괜찮을까요? 만약 지금 제 생각에 개선이 제대로 잘 됐다 된다면 뭐 정말 진 거기에 살짝의 운도 가미를 해준다면 진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롤드컵 진출. 진출일 때 게임은 이제 하나 티원 젠지 티안젠 그리고 한 자리가 담원 KT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제 담원 KT와 이제 아래 저희 팀 포함해서 4명에서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잘 겨루다 보면 운도 좀 따라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바텀도 이제 많이 체급이 올라오고 막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한 자리에 꾸역꾸역 껴서 이제 롤드컵을 가는 그런 퇴행세계도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독님이 보시기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지금 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또 근데 감독 입장에서 대외적으로 사실 근데 제가 뭐 전시행정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한데 그것도 제 이기심이죠 사실 난 거짓말하기 싫으니까 팀한테 피해가 되더라도 내가 그내 느끼는 대로 말해버릴래 막 이런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면 예전에도 한번 이 말했으니까 이제 뭐 6등이죠 6등을 그리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팀들도 그 놀고 있는 건 아니고 다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네. 아마 감독님이 이런 비전을 선수들한테 공유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마 이렇게 하고 잘 되면 어떻게 될 거고. 여기 지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동기부여라고 하죠. 그거를 선수들한테 해주실 것 같은데, 선수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저는 이제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의사쌤도 이제 배 아픈 사람한테는 배에 관련된 약을 처방, 두통엔 두통약을 처방하듯이 선수들한테 겸손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현재의 그런 이런 좀 부정적인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선수들한테 자신감이나 혹은 이 객관을 말하더라도 그게 팀 파워에 영향을 안 좋게 미칠 것 같다. 그러면 좀 진실을 숨겨두고 좀 좋은 쪽으로 유도하면서 끌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저는 보통 지금은 현재는 이제 뭐 진짜 이게 잘 되면 진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사실 이런 얘기를 선수들한테 별로 하는 편은 아니고 그냥 매 순간 코앞에 있는 게임에 집중하는 편입니다. 잘해 나가다 보면 맞는 결과가 따라올 테니까. 그렇다면 감독님의 서머의 목표는 매 게임에서 맞는 선택을 해서 승리를 하는 것이 목표가 할수 있을까요? 네? 몇 게임 뭐요? 그러니까 매 게임, 선수들이 옳은 선택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게 감독님의 서머 목표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게 좀뭐 그냥 우리가 후회 없이 다 보여줬다라는 느낌으로 썸머를 해보자. 알겠습니다. 긴 시간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감독님 이런 모습 때문에 좀더 많이 방송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팬들한테 한마디 하시고 자세히 한 번만 고쳐 앉아주시고 네. 네. 아이고, 네. 자, 해주시면 돼요. 저희 광동을 응원해주는 팬분들이 가장
MVP죠. 정말 기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저희가 보여준 퍼포먼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관심과 인기를 누리고 있고 너무 많은 응원을 받고 있어요. 항상 미안하고 과분하다는 생각뿐이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응원량에 저희 퍼포먼스를 맞추려고 이번 썸머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